안녕하세요. NHN FE 개발랩에서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는 유동식입니다. 프론트엔드 기술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요. 엑스포 앱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웃기는 개발자예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프론트엔드에서 타임존을 개발하면서 좌충우돌했던 경험담을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런칭하고 싶은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모든 드리머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타임존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브라우저에서 타임존 지원 기능과 한계점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존이 왜 필요할까요? 지구에서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뭔가 어벤져스의 타임스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만 시간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나라마다, 지역마다 시간대가 달라서 시차가 얼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시간은 하나밖에 없는데 시간대가 왜 생기는 걸까요? 만약에 시차가 없이 시간대가 하나밖에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시간대가 만약 하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녁이지만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자꾸 밤에 출근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몰라서 묻냐? 너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한다, 이놈아. 네. 11살 난 아들에게 시간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아, 왜냐하면 지역별로 낮과 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야. 영국은 출근 시각이 9시인데 우리나라 아침 출근 시각이 저녁 6시면 이상하지 않겠니? 그래서 각 지역별로 진짜 해가 밝은 아침 9시 출근으로 맞추려면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 그래서 시간대가 여러 개 생긴 거야. 이렇게 설명하니까 아들이 알았더라고요. 앞서 말한 시간대를 타임존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경도별로 생기는 낮과 밤의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시간의 구분선이 바로 타임존입니다. 타임존이 없으면 출근하자마자 야근이 가능하죠. 전 지구인이 진짜 아침 9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간을 더하고 빼서 시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이 플러스 9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국 그린치 타임, GMT가 플러스 0시간으로 기준점이 되고요. 법이 1675년부터 제정되었다고 하니까 역사가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UTC도 GMT에 기반함으로 일상에서는 보통 혼용되는 표기이고요.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도별로 조정된 시간의 차이를 바로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서울의 오프셋은 9시간을 더하고 로스앤젤레스의 오프셋은 8시간을 빼는 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로스앤젤레스의 시간 차이는 17시간이죠. 모두의 출근 시간, 경도별로 해 뜨는 시각이 다르니까 오프셋을 더하고 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이해하기 좀 더 쉽죠. 다음은 타임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임존 오프셋이 경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경도에 따라서 아주 세밀한 오프셋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과 강릉은 경도가 당연히 다르죠. 서울이 플러스 9시간이라고 했을 때 강릉을 세밀한 오프셋으로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서 9시간 14분 29초 486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주말에 서울에서 강릉으로 놀러 갔는데 오프셋이 다르니까 시계를 또 조정해야 하는 불편이 생깁니다. 경도에 따라서 세밀한 오프셋을 사용한다면 오프셋이 같은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불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을 구분해서 대략적인 오프셋으로 통일하게 되고요. 그 영역을 타임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땅은 가로 너비가 좁기 때문에
옷보셋을 세밀하게 나누지 않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울과 강릉의 시간까지 다를 것까지는 없죠. 네덜란드의 경우도 19분 32초 13이라는 정확한 옷보셋을 사용하다가 플러스 1시간 타임존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차 계산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19분 32초 13을 더하고 빼서 시차 계산을 하기는 너무 힘들겠죠? 다음은 타임존은 정하면 한 번 정하면 변하지 않을까요?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도 그림이 마치 게임 삼국지2에 나올 것 같은 그림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 중국은 5개의 타임존을 썼습니다. 경도별로 해가 뜨는 시각이 다르니까 대략 5개의 타임존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과 동쪽은 3시간 차이 났습니다. 그러나 1949년에 중국은 베이징을 기준으로 타임존을 하나만 쓰기로 했습니다. 타임존이 하나니까 중국 동쪽이 7시에 해가 뜬다면 서쪽은 10시에 해가 뜹니다. 이렇게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타임존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곳은 태평양의 사모아 섬입니다. 왼쪽에 날짜 변경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날짜 변경선 기준으로 왼쪽은 플러스 12시간 오브셋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2시간 오브셋입니다. 그래서 날짜 변경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아는 타임존을 변경하면서 날짜 변경선이 옮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두 섬이지만 불과 몇십 분만 이동해도 날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존을 변경했던 날에는 아예 하루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없어진 날에 생일인 사람들은 미리 생일 파티를 했고요. 없어진 금요일에 일을 안 했지만 다행히 수당도 받았다고 하네요. 타임존을 변경했던 이유는 날짜 차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과 사모아의 예처럼 타임존은 한 번 정하면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에서 계속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썸머타임을 알아봅시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썸머타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타임존과 오프셋은 사실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타임존은 2개 이상의 오프셋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 표준시는 마이너스 8시간 오프셋을 사용하다가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되면 시차를 조정해서 마이너스 7시간 오프셋으로 변경됩니다. 이것을 썸머타임이라고 하죠. 태평양 표준시는 11월에서 3월까지는 마이너스 8시간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1월 첫째 주 일요일 새벽 2시에 오프셋이 바뀌는 것이 규칙입니다. 아래 시계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1시간 59분 55초에서 2시가 되는 순간 1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7시간 오프셋이다가 마이너스 8시간 오프셋으로 변경되니까 1시간을 빼는 거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아침 7시에 일어나겠지만 실제로는 1시간 더 자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3월에서 11월 사이에 태평양 표준시는 마이너스 7시간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월 둘째 주 일요일 새벽 2시에 오프셋이 바뀌는 것이 규칙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시계 영상을 보겠습니다. 1시 59분 55초에서 2시가 되는 순간 3시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8시간 오프셋이다가 마이너스 7시간 오프셋으로 변경되니까 1시간을 더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똑같이 7시에 일어났는데 왠지 모르게 피곤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덜 잤거든요. 이렇게 썸머타임이 적용된 타임존은 두 개의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타임존이 여러 개의 오프셋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괴로운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토스트 UI 캘린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린란드와 아프리카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대륙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썸머타임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브라질 사용자가 깃허브에 올린 이슈인데요.
브라질은 2019년 2월 17일 썸머타임이 종료됩니다. 남반구니까 반대죠. 그림 하단부에 보시는 것처럼 월간 뷰에서 2019년 2월 16일이 두 번 나오고 2월 13일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오프셋이 1시간 차이로 변경되면서 계산 로직이 꼬여버린 거죠. 주간 뷰에서는 새벽 2시의 일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새벽 2시가 되는 순간 썸머타임에 따라서 1시가 되기도 하고 3시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 시간 계산에 오류가 발생해서 렌더링이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아, 썸머타임? 타임존? 오프셋? 근본적인 해결 방법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브라우저의 타임존 지형 기능과 한계가 무엇인지 확인해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쓰시는 데이트 객체입니다. 데이트를 사용해서 GMT 0 기준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tTimeZoneOffset 메소드를 이용하면 현재 장치의 TimeZone Offset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페이지를 로딩하면 9시간 Offset을 알아낼 수 있고 로스앤젤레스에서 페이지를 로딩하면 마이너스 8시간 Offset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트를 통해서는 GMT 0 기준의 시간대와 현지 시간대 관련 정보만 알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브라우저는 ECMA 스크립트 명세를 구현하고 있고 명세는 타임존과 서머타임에 대해서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의가 내용도 짧지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명세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썸머타임의 시간 조정에 대한 명세인데요. 오른쪽에 번역한 내용을 보시면 ECMA 스크립트 구현체, 즉 브라우저나 Node.js 등을 말합니다. ECMA 스크립트 구현체는 현지 일광 절약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세치고는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브라우저가 최선을 다해서 구현하기를 바란다 라는 정도로만 작성되어 있으니 브라우저 벤더들도 난감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래서인지 브라우저마다 데이트의 일부 기능은 조금씩 다르게 동작하기도 합니다. 또한 타임존을 변경하는 기능은 ECMA 스크립트 명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나 Node.js 등은 OS에 설정된 타임존을 따르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만약 브라우저에서 다른 나라의 타임존으로 바꾸려면 OS 설정에서 바꾸어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타임존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능을 개발하면 어떨까? 규칙을 찾는 프로그램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규칙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임존은 경도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유로 인하여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성을 찾을 수 없고 마치 역사서와 같은 과거의 변경 기록과 미래의 변경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므로 프로그래밍으로 해결할 수 없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CMA 스크립트 명세에서는 INA의 타임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자바나 브라우저는 정기적으로 INA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바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각기 다른 타임존으로 변경 구현하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ECMA 스크립트의 타임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데이트 객체의 기능만으로는 타임존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 프론트엔드에서 왜 타임존 지원이 어려운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임존으로 변경할 때 알고 싶은 타임존 정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2020년 12월 14일 17시가 다른 지역에서는 몇 시일까? 그 지역이 썸머타임을 쓰는 지역인가? 그렇다면
썸머타임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해제되는가. 그래서 얻고 싶은 정보는 결국 타임존 오프셋입니다. 오프셋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면 다른 타임존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타임존 변경을 구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타임존 데이터베이스를 자바스크립트 소스에 내장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API에 데이터 타임 포맷이라는 표준 스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타임존 데이터베이스를 소스에 내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오래된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는 이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내장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타임존 오프셋을 조회하도록 구현하면 됩니다. 모멘트 JS는 타임존 데이터베이스를 내장하고 타임존 변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모멘트 JS는 타임존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는 것처럼 관리합니다. 타임존의 이름, 약어, 오프셋 값, 오프셋이 언제 바뀌는지 타임스탬프 값을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타임스탬프를 콘솔에 출력해보면 각각 11월과 3월에 오프셋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 때 이런 데이터셋을 지원하는 나라 수만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임존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모멘트 JS는 타임존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제공하고 있죠. 10년치 혹은 60년치 데이터를 포함하기도 하고요. 작성된 모든 기간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용량이 생각보다 꽤 됩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모멘트 JS는 수많은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앞으로 모멘트 JS를 계속 사용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5일에 모멘트 JS가 더 이상 추가 개발을 하지 않고 유지 관리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임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거나 보안 이슈가 있을 때만 업데이트하겠다고 합니다. 아직도 잘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를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타임존 관련 기능도 표준 스펙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준화된 웹을 위해서 모멘트 JS가 큰 결단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론트엔드에서 타임존 변경을 구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API의 데이터 타임 포맷을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임 포맷은 언어에 맞는 날짜 및 시간 서식을 지원하는 객체입니다. INTL, 국제화 API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의 목표인 타임존 오프셋을 얻기 위해 데이터 타임 포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표준인 템포럴은 아직 작성 단계에 있으니까요. 여기선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 타임 포맷으로 타임존 오프셋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드에서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intl.dateTimeFormat 객체를 생성할 때 로켈 값을 전달하고요. 변경할 타겟 타임존 정보를 옵션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포맷 메소드를 호출할 때 원하는 데이터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리턴되는 문자열이 로켈과 전달한 타겟 타임존에 맞게 출력이 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의 타임존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출력되는 문자열에 GMT-8이라고 오프셋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이 GMT-8이라는 문자열을 파싱하면 오프셋 값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좀 더 찾아보니까요. 리턴되는 문자열 파싱은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브라우저마다 동작이 다를 수 있고 버전별로도 저 포맷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크롬에서 했을 때는 GMT8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었지만
사파리나 파이어폭스에서는 이 값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적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실제 리얼 월드에서 사용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데이트 타임 포맷을 생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옵션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어 month, day, hour, minute, second를 숫자 형식으로 출력하겠다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역시 타겟 타임 존을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포맷 메소드를 호출하면 리턴되는 문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쓸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뭘 써야 할까요? 바로 format to part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코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출력되는 문자열의 각 날짜 파트를 배열 데이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 쉽게 색깔을 변경했어요.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감 잡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Month, Day, Year, Hour, Minute, Second 값이 밸류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빨간 박스에 표시된 이 결과 배열을 루프를 돌면서 날짜 파트를 추출합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 박스가 추출한 날짜 파트를 출력한 것입니다. 이 값은 타겟 타임 존으로 변경했을 때 날짜 값을 나타냅니다. 한국에서 2020년 12월 14일 10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2020년 12월 13일 17시로 변경된 거죠. 이제 타임 존 오프셋을 구하기 위해서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됩니다. 빨간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날짜 파트를 UTC로 해석해서 데이트 객체를 만들면서 타임스탬프를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원래 데이트 객체죠. 타임존을 변경하기 전에 그 데이트 객체의 타임스탬프와 뺍니다. 이 계산을 거치면 타임존 오프셋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단의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서머타임 기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타임존 오프셋이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 과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12월 14일 10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몇 시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의 타임존 오프셋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데이트 타임 포맷의 포맷 투 파츠 메소드를 사용해서 날짜 파트 데이터를 얻었고요. 날짜 파트 데이터를 date.utc를 사용해서 데이트 객체로 만듭니다. 타임존 변경 전후 두 데이트 객체의 타임스탬프를 빼면 로스앤젤레스의 타임존 오프셋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타겟 타임존의 오프셋을 구하는 기능은 아직 없지만 데이트 타임 포맷을 사용하여 타겟 타임존의 오프셋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젠 썸머 타임도 무섭지 않아요. 타임존 데이터베이스가 없이도 표준 스펙만으로 정확한 타임존 오프셋을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요. 타임존 변경을 지원하는 룩손, DayJS, DateFNS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타임존 오프셋을 계산합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데이트 타임 포맷의 생성자가 성능이 느립니다. 꼭 캐시에서 쓰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라이브러리들도 모두 캐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타임 포맷과 포맷 투 파츠 메소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모던 브라우저와 Node.js에서는 모두 지원하고 있으니까 표준만으로 타임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타임존 하면 모멘트.js였던 시절, 큰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웹표준을 사용해서 보다 더 가볍게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임존이 필요한 이유와 프론트엔드에서 타임존 오프셋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하여 데이트 타임 포맷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대박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러 갑시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NHN FE 개발 랩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유동식입니다. 고맙습니다.